친구들! 앵그박사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 안녕! 앵그박사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앵그박사가 곤충 채집을 한대요. 앵그박사 오늘 어떠한 곤충을 잡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빵! 오늘도 우리 곤충 친구를 만나보려면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가시죠. 산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참나무를 찾아야 돼요. 친구들 이렇게 버섯이 펴있는 썩은 참나무가 사슴벌레들을 좋아하는 환경이 나무예요. 나무가 충분히 썩어있기 때문에. 우와. 친구들 지금 이제 나무 밑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앵그박사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친구들 여기 사슴벌레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넓적 사슴벌레나 톱 사슴벌레 같고요. 지금 1령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1령을 지나서 2령에서 3령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도 1령 막 지나 2령에서 3령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친구도 이렇게 잔뿌리가 있으면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오 친구들 뭐지? 뭐죠 이게? 이 친구는 딱정벌레인데 풀색 명주 딱정벌레인 것 같아요. 성충이로서 이렇게 동면을 하는데요. 나무뿌리 이렇게 근처에 파다 보면은 한 번씩 발견되는 그런 곤충 친구예요. 오 엄청 옆에 보면은 풀색깔 띠가 있죠. 그래서 명주 풀색 명주 딱정벌레예요. 친구들 이번 나무 한번 뿌리를 한번 들쳐볼게요. 여기 오 엄청 커요. 오 네, 이 친구는 3령이 넘은 친구고요. 톱사슴벌레 아니면 넓적사슴벌레 그런 애벌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커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양박사입니다. 어떤 곤충을 좋아하세요? 저는 장수풍뎅이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좋아해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좋은 이유라도 있나요? 멋있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외모 지상주의세요? 네. 박사님 찾았어요! 어! 우와! 친구들 여기 지금 3년 이상 돼 보이는 사슴벌레 애벌레가 여기 있어요. 어? 조심스럽게 빼볼게요. 오! 짠! 우와! 친구 이 친구는 넓적 사슴벌레 애벌레인데요. 암컷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암컷인데요. 암컷에 뭐 노란 색깔 난소가 보이죠? 수컷이에요. 수컷은 노란 색깔 난소가 없어요. 우와! 친구들! 뭐지? 뭐죠 이게? 노란색이네요? 황금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 앵그박사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우와! 머리는 사슴벌레 머리고요. 꼬리를 보시면은 또 풍뎅이에요. 황금 색깔, 노란 색깔 애벌레 성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뭐죠? 사슴풍뎅인가요? 친구들 앵그박사 오늘 남해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곤충 친구들 잡았어요. 특히나 개의 이득은 전설의 곤충 애벌레 황금 애벌레까지. 자 앵그박사 성충을 잡지 못하였지만 다음번에 꼭 잡아드릴 거라는 약속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그박사 곤충 친구들 안녕.